안녕하세요. How easy? 이지쌤입니다. 여러분, PDF 파일 많이 활용하시나요?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업무를 보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잖아요. PDF 문서란 Portable Document Format이라고 하는 약자예요. 우리가 보통 문서를 만들거나 보관할 때 특히 아무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 문서를 보통 인쇄해서 보관하잖아요. 한번 인쇄되는 문서는 아무도 수정할 수 없고 특히나 수정한다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문서가 되는데요. 이런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문서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이 바로 PDF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PDF 파일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께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PDF 파일로 만드는 다양한 문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결제 문서를 만들 때 또는 중요한 보고서나 제안서 등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곤 하죠. 즉 실제 업무상에서 인쇄할 법한 모든 문서들을 바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PDF를 활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?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를 꼽아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용량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다른 파일들에 비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파일을 보낼 때 용량 제한이 걸리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어떠한 환경에서든 동일한 결과물을 인쇄하거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. 말 그대로 글꼴, 이미지 등 그런 것들이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깨지거나 그리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 PDF 파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글꼴이나 그런 형식 등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아주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 보안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데요. PDF 파일은 남들이 수정하더라도 흔적이 남고 쉽게 복제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끔 그런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시고 업무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요, 바로 파일을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업하며 마지막 서명까지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. 애크로뱃 DC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. 팀원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워크플로우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애크로뱃 DC를 활용하시면 이미 만들어진 문서 또는 인쇄되어서 스캔되어진 문서들도 나름대로 수정하고 그리고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것만큼 좋은 장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 다섯 가지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애크로뱃 DC를 자세하게 배워두신다면 업무 생산성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.